일본 남부 규슈 관광 명소인 아소산에서 36년 만에 대규모 분화가 발생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검은색 구름이 상공 2,000m까지 치솟아서 관광객이 긴급 대피하고 항공기 운항이 차질을 빚었습니다. 도쿄에서 최명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아소산 중턱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가 찍은 분화 직후의 영상입니다. 화산재를 잔뜩 머금은 검은 연기가 무서운 기세로 주변을 집어삼킵니다. 지름 10cm 크기의 화산석이 화구 주변 1km에 우박처럼 쏟아졌습니다. 재구름은 순식간에 2,000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화산 분출량은 10만 세제곱미터로 지난 1979년 분화 이후 36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이맘までの噴火とちょっとこう規模が全然違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した。ちょっとびっくりしました。일본 기상청은 폭발 직후 경계 수위를 화구 주변 진입 규제를 의미하는 2에서 입산 규제를 의미하는 3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아소산에서 경계 수위 3이 되기는 분화 경계 수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火口から概ね 2km の 範囲 では 噴火に 伴う 弾道を 描いて 飛散する大きな噴石および火砕流に警戒してください。분화 당시 화구 주변에 등산객 20여 명이 있었지만 케이블카를 타고 재빨리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화산재가 바람을 타고 흩어지면서 구마모토 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일부 취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해 9월 중부 온타케산의 분화로 60여 명이 희생된 후 화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규슈 지역에서만 지난 5월 구치노에라부지마와 지난달 사쿠라지마에 이어 벌써 세 번째 대규모 분화가 발생해 일본 재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최명신입니다.